재액절유를 예방하는 청년 비법들. 재액절유를 예방하는 청년 비법들. 재액절유는 아주 심각한 증상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쾌할 수 있다. 의사들은 이 증상이 더 심각한 증상 또는 불균형을 발견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믿는다. 재액절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재액절유는 물과 다른 액체들이 몸에 쌓이는 증상으로 분류된다. 이 증상은 혈관이 주변의 조직에 너무 많은 체액을 흘려넣었을 때 발생하며 이는 뒤집기가 어렵다. 재액절유는 여성들에게 더 흔하며 이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몸이 지속적으로 체액과 호르몬의 수준 및 비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신다면 몸은 과잉 수분을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한다. 문제는 몸이 이 과잉 분량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이것이 절유라고 알려진 것이다. 재액절유의 가장 흔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불량한 식사, 호르몬 불균형, 불균형한 식사, 높은 염분 섭취 또는 과도한 양념이 있는 음식, 간 질환 또는 다른 문제, 약한 심장 및 신장 기능, 특정약 또는 화학물질, 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소의 부족, 좌식 생활, 임신, 폐경, 생리 주기의 한 단계. 재액절유의 가장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뚜렷하니 유 없는 체중의 증가, 부은 손 또는 다리, 심계항진, 일반적인 피로감, 근육 경련, 피곤함 또는 취약해짐, 고혈압, 봉화지겸, 소변의 양 감소. 재액절유 중에 피해야 할 음식, 소금. 소금은 식단에서 없애야 하며 혹은 바다 소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해초나 허브, 카다멈 등으로 맛을 더할 수도 있다. 또한 소세지, 훈제 고기, 간식품, 가공음식, 드레싱, 마요네즈, 치즈, 냉동음식, 인스턴트 수프 혹은 육수, 간장, 시즈닝, 그리고 많은 다른 식품들도 감춰진 소금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부화지방과 붉은 육류수, 우유. 높은 지방 함유량 때문이다. 또한 무지방 우유 또는 무유당 우유는 화학적 처리를 거친 음식들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우유는 장벽에 달라붙으며 노폐물의 제대로 된 배출을 어렵게 한다. 대신 아몬드 우유나 쌀 우유, 식물성 우유, 밀액 같은 식물성 기반 우유로 대체해도 좋다. 재액절유의 천연 치료법 민들레. 이것은 가장 탁월한 효능을 가진 식물 중 하나로 몸에서 과다한 물을 배출하게 해준다. 말린 민들레 잎 한 줌과 뿌리를 물 1.5리터에 넣고 끓인다. 뚜껑을 덮고 잘 식힌다. 그리고 이것을 매 식사 전 한 컵씩 마신다. 옥수수, 옥수수 수염 몇 큰술을 물에 넣고 20분간 끓인다. 신장 기능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신장이 액체를 배출하도록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 끓인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마신다. 차, 모든 종류의 차는 재액절유의 효과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비율은 물 한 컵당 말린 허브 잎 1작은술이다.
조팝나무. 조팝나무는 잉여효능이 있으며 부종이나 과도한 재액을 완화시켜준다. 말린 꽃과 잎사귀 4g으로 차를 만들어서 하루에 두 잔씩 마시자. 끈끈이 주걱. 끈끈이 주걱은 다량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괄현인요제 역할을 한다. 한 컵당 1에서 2g의 끈끈이 주걱을 넣어서 차를 만들어서 하루에 3회 마신다. 체리. 체리는 소변의 배출을 자극하고 신장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천연 치료제이다. 체리는 또한 비만, 부종, 염증 또는 신장 기능 저하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치커리. 치커리는 간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신장의 기능을 자극하고 통풍이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추천된다. 마려서 지식인 치커리 뿌리 30g을 물 1리터에 넣은 혼합물을 만들어서 하루에 두 컵씩 마신다. 재액 절유를 위한 주스 레시피 자몽, 사과, 회향 주스. 이 레시피를 위해서는 자몽 1개, 사과 1개, 회향 9근개가 필요하다. 자몽을 씻어서 얇게 자른다. 그즙은 잘 모아둔다. 회향과 사과의 껍질을 벗기고 잘게 조각낸다. 모든 재료들을 블렌더에 넣고 몇 분간 잘 간다. 액체를 컵에 따라내서 3일에 한 번씩 아침에 마신다. 아스파라거스와 오이 주스. 아스파라거스 1묶음과 오이 2개가 필요하다.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자른다. 모든 재료들을 블렌더에 넣고 간 후 주스를 따라내서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 파슬리와 당근 주스. 파슬리 1묶음과 큰 당근 2개와 물 1컵이 필요하다. 모든 재료들을 잘 씻어서 잘게 자르고 당근은 껍질을 벗긴다. 이것들을 블렌더에 넣어서 간 후 주스를 따라내어서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 당근, 오이, 파슬리, 사과, 파인애플 주스. 이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근 2개, 오이 1개, 파슬리 5줄기, 파인애플 2조각, 사과 1개가 필요하다. 모든 재료들을 잘 씻은 후 잘게 잘라서 블렌더에 물 한 컵과 함께 넣고 간다. 하루에 한 잔씩 공복에 마신다.